217이 토스. 토스는 한번 가볼게 그런 건. 어. 토스전은 진짜로 빠장빠장한 상태랑 붙어야지 긴장감이 이제 오진단 말이야 사실. 어,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어. 토스를 뭐 피하고 이런 건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들 토스전에서 여러분들 요 아포칼립스라는 요 3인용 맵에서 쓸 수 있는 빌드런데 하나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토스전 이왕 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략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드. 요 미네랄 덩어리가 지금 10개고 3인용 맵인 요 아포칼립스라는 맵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빌드니까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뭐 레더가 됐든 뭐 지인분들이랑 게임할 때가 됐든 살짝 암기해 놓으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미네랄 열덩이고 3인용 맵이 아포칼립스 맵에서 매우 용하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쉽게 일단 꽂아주고 정찰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11가스 꽂아주고요. 정찰이 크게 의미 없어요. 어차피 3인용 맵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미네랄이 열덩이기 때문에 정찰을 갖다가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원 효율, 자연 수급률이 상당히 크게 차이 납니다. 미네랄 열덩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다는 거 말씀 제가 드리고요. 자, 게이트 완성되기 전에 나와서 자, 코어 바로 막습니다. 가슴 바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파일런 2파일런 안 주는 상태에서 나와서 15토게트를 일단 맞춰줘요. 아시겠죠? 15토게트 맞춰주고 이곳 쪽에다가도 파일런 하나.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드라군 바로 하나 생산. 빌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15트 그 다음에 파일런 바로 드라군. 빌드 어렵지 않다 그죠? 그리고 바로 사업 찍어줍니다. 아시겠죠? 바로 사업, 바로 사업. 그리고 프로브 찍어주세요. 상당히 유용하게 쓸 겁니다. 이 빌드 하나만 알아 놓으시더라도. 아시겠죠? 바로 드라곤 생산합니다. 자, 프로브 찍어주고요. 자, 드라곤 한 개 나오자마자 바로 정찰기 맞박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드라곤으로 상대 위치 파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3인용 맵이기 때문에 상대 위치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드라곤으로. 자, 드라곤은 전진 배치. 상대 위치 파악하러 갑니다. 여기까지 없으면 이제 여기입니다. 12시에 12시. 12시 100% 확정. 맞죠? 팔 하나 더 씌워주고요. 팔을 막히면 안 됩니다. 자, 프로부터 꾸준하게 찍어주고, 드라곤 생산. 드라곤 랠리 포인트 상대 기지 쪽에다 박아놓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찍어주고 자 공격 까면서 로틱스 지울게요. 다크를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싸워줍니다. 바로 출발해요. 자, 프로도 찍어주고요. 상대가 다크해도 괜찮습니다.
드랍 호드를 좀 해줘야겠죠, 그죠? 자, 압박 들어가주고 있고요. 자, 상대 체제 확인했잖아요. 그 스리게이트인 거 바로 셔틀 찍습니다. 아시겠죠? 드랍 호드를 좀 더 들어가주고요. 드랍 호드 들어가주죠. 그러면서 리버 서포트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홀드 잡아주고요. 게이트 앞쪽에서 홀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피 없는 거는 뒤로 빼주고요. 요렇게 드라곤은 쉬지 말고 하나하나 꽂아주고요. 피 있는 드라곤들을 전면부에 배치해주고요. 지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 아포칼립스에서 포션 써먹을 수 있는 빌드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에너 어케이네. 요 빌드 하나 여러분들 학습해놓으면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는 수월하게 레더나 뭐 지인분들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실력 차이가 조금 나는 상대랑 말기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쓰는 이 빌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만 구현을 하시면은 오케이? 여러분들 리플레이로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찰 안 가고 최적화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빌드 15-2게이트, 10게이트, 13코어, 15게이트, 15파일런, 그리고 인고수 17, 15에서 기다렸다가 드라곤 찍고 나서 바로 사업. 자, 요렇게 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상대보다 제가 드라곤 사업도 더 빠르고 보시면은 게이트도 더 빠르죠.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 미네랄이 이 아포칼립스라는 건 미네랄 열덩이기 때문에 이 정찰 간 요게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스노우볼이 되게 커요. 그래서 체제만 보시면 저는 지금 투 게이트잖아 그죠? 투 게이트고 지금 드라곤 사업이 찍혔잖아. 상대는 지금 원 게이트인데 사업이 아직 안 찍혔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그 메커니즘 자체가 초반에 체제 자체로서 이미 지금 이미 앞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이미 이겨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미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정찰해 왔잖아. 그럼 투 게이트를 봤어. 그럼 상대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있을까 여러분들? 두 개밖에 없어요. 게이트 하나 짓고 아둔 다크를 간다거나 또는 3게이트 짓는 거, 요거 두 개 말고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다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게이트 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났잖아.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두 개밖에 없어. 투 게이트 늘려가지고 쓰리 게이트 대응, 또는 게이트 하나 짓고 아둔 짓고 다크 템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심리 상태라는 것만 일단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드라곤 절대로 쉬지 말고 파일럿 맡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드라곤으로 상대 위치만 파악하는 거야. 여기 없는 것만 봤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100% 아니야. 그죠? 그죠? 상대 쓰레기트 갔죠. 지금 보시면은 상대 쓰레기트 갔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쓰레기트를 지금 갔는데 이미 드라곤이 지금 네 마리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1게이트도 안 쉬고 뽑았는데 3드라곤이고 4게이트 지금 4드라곤 이미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 5드라곤째가 지금 러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리적으로 약간 좀 이거는 막기가 좀 거북한 상태가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개체 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격하면서 로봇을 제가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다가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크를 갈 수도 있거든. 두 가지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투 게이트까지만 짓고 아둔을 짓느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러쉬가 하면서 로봇을 짓는 거고 로봇X를 전진해서 짓지 않는 이유는 뭐다? 상대가 다크일 경우 전진해서 짓게 되면 잘하면 이게 로봇X가 1.4로 썰릴 수가 있어요. 옵저버 나오기 전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 빌드를 할 때는 일부러 로봇X를 조금 안쪽에다 지어야 돼요. 오케이? 일부러. 옵저버를 갖다 혹시나 다크가 만약에 상대가 다크야 근데 1.4를 매길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곳에다가 본진에다가 이렇게 짓는 겁니다. 오케이? 전진해서 안 짓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컴퓨터로 싸움하는 겁니다. 개체수를 믿고. 쓰레기 같은 거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 들어가면은 체제가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투게이트면은 밀리기 딱 좋죠. 밀리기 딱 좋아. 투게이트면은. 쓰리게이트면은 뚫기는 힘들겠죠. 솔직히 뚫기는 힘들 거예요. 같은 동수의 컨트롤이라 치면은.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컨트롤 싸움 잠시 해주고 서로 간에 소모전 잠시 해주고 있다 보면은 이게 완성이 돼요. 쓰레기 상대로는 이게 완성이 된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실 방금은 상대가 드라곤을 좀 꼬라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컨트롤 싸움 건 거지만 빠당빠당하게 지금 나와있다. 빠당빠당하다 안 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드라곤 여기 있었겠죠. 여기 있었겠지. 여기다 랠리지 포인트 잡고 그리고 셔틀리버 뽑았을 겁니다. 셔틀리버 온리버 떴을 때 갔을 거예요. 오케이? 랠리 포인트만 잡고 드라곤 계속 모으면서 원 셔틀리버 찍고 공격 갔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멀티 찍었겠지.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크다. 다크면 어떻게? 옵저버터리 늘려야겠지. 맞죠 여러분들? 드라곤 컨트롤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주고 옵저버 토리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넥서스 찍어야겠죠. 그죠?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한번 여러분들 써보시라고 제가 이거 알려드립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이기실 거예요. 아마 누구랑 붙든. 요거를 똑같이만 구사를 하시면은 정확한 타이밍에. 오케이? 컨트롤을 조금 못해도 괜찮아. 이거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다? 그러다?